안녕하십니까.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. 지금의 코너는 잘 먹고 잘 자자입니다. 제목 자체는 잘 먹고 잘 자라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. 여러분, 이 음식을 잘 먹는 거 있죠. 이것도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. 사람이 세 가지 끊을 수 없는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. 아시잖아요. 인간이 가진 3대 욕구 중에 수면욕, 성욕, 식욕 중에 가장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게 잘 때 성욕, 식욕 아닙니다. 그 중에 세 가지 욕구 중에 가장 자아를 풍요롭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게 간접적으로 인위적인 스킬웨어에서 맛볼 수 있는 게 그 풍요로움을 식욕이라고 합니다. 따라서 잘 먹고 잘 자는 건 건강한 사람들의 척도이자 특권인데 여러분은 위장 때문에 혹은 여러분은 건강적인 사이클 때문에 음식을 잘 드시는 편입니까? 아니면 음식을 먹는데 아주 불편한 그런 구조적인 조건에 놓입니까? 저희 수련원에서는 잘 먹는 걸 철학적 텍스트로 아주 가치로 건강한 가치로 맨 위에 두는 그런 건강한 가치입니다. 저희 아내자 원장인데 이 선원에 저희 원장님도 정말 잘 먹고 잘 드세요. 그리고 저 또한 음식을 잘 먹고 저희 또 문중 사람들, 후학들, 문화생들이 엄청나게 음식을 맛있고 정말로 잘 먹어요. 이게 무슨 말을 시사하냐면 음식을 잘 흡입하고 잘 먹고 섭취한다라는 건 위장 기능이 아주 건강한 가운데 건강적 그런 기능적인 조건들이 아주 원활하게 기혈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여러분, 먹는 걸 잘 먹는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생활 패턴 자체가 창의적인 가운데 아주 건강한 주인의식을 지닌 그런 주인공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잘 먹는 사람은 기혈순환이 잘 되는 증거입니다. 그리고 잘 자는 사람 또한 건강한 사람들의 척도라는 거죠. 그러면 두 가지 텍스트로 나누어서 잘 먹고 잘 자자 요 두 가지 주제별로 한번 재밌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잘 먹자인데 여러분은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따로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섭생의 부조화, 즉 쉽게 표현하면 부조화스럽다는 말이 섭생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. 음식요법이, 즉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, 즉 맵고 짜고 단 음식, 이건 양적인 음식입니다. 이걸 몸에서 당겨버리고 그리고 입에 쓴 음식 있죠. 혀에 쓴 음식, 이건 음적인 그런 음식요법인데 여러분이 음적인 사이클은 다 멀리해요. 물론 커피도 씁니다. 그건 심장이 화기운이 극대화될 때 커피가 궁합에 맞다고 이렇게 덜어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입에 쓴 게 음이라면, 음적인 그런 음식이라면 나물 반찬이 있죠. 그러니까 부성기, 그리고 푸른 녹쪽, 녹색을 띠는 그런 전부의 나물 색깔들, 그리고 생채식 할 때 그런 나물 색깔들이 단 진녹색이고 그렇잖아요. 이런 건 입에 전부 다 씁니다. 그래서 쓴 나물 반찬, 쓴 생채식은 다 음적으로 여러분 몸에 굉장히 좋은 보약과 같은 음식이라는 거죠. 생채식에서 나쁠 게 없고 나물 반찬, 제철에 나는 나물 반찬, 쓴박이, 그 다음에 냉이, 이런 시금치, 그 다음에 근대, 이런 여러 가지 푸른색을 띠는 녹색의 그런 음식, 진녹색의 그런 생채식의 음식은, 나물들은 다 여러분 몸에 맞다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 섭생이 그런 음적인 사이클을 밀어내고 싫어하고 그런 양적인 걸 당기니까, 즉 좋아하다 보니까 기호식품으로 여러분 빵이라든지 인스턴트 라면 이렇게 전부 맵고 짜고 막 그런 방부제 이런 덩어리잖아요.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오는 그런 환경적인 요구조건에 의해서, 환경독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공해독의 병증은 여러분들이 의료상식이나 그리고 의료처방으로 고칠 수 있는 데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. 당뇨 수치가 높거나 혈압이 있거나
운동요법과 병행될 때 식이요법이 반드시 따라가줘야 됩니다. 그럴 때 이럴 때 무엇이든 잘 먹는 그런 사람들의 체질이 있습니다. 물론 소음인들은 위장 기능을 저하되게,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, 소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약하게 체질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그건 체질론적인 겁니다. 그렇지만 소음인들도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제 상자 월지도 전형적인 소음인인데 음식을 정말로 맛있게 잘 먹어요. 음식 하나 남기지 않고 정말 나물이면 나물, 고기면 고기. 이건 저희 생활 패턴을 좀 닮아가서 그 조건에 놓여서 섭생이 바뀐 경우인데 이 친구도 정말로 소음인 친구는 음식을 잘 먹어요. 물론 소화 기능이 약간 저하되고 위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체질적으로. 그렇지만 음식은 정말 잘 먹습니다. 잘 먹는다라는 건 뭐죠? 아주 건강한 패턴이라는 거예요.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사이클 자체가, 이 순환의 연결고리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건 기혈순환의 부조화,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. 그런 부조화적인 패턴은 잘 드실 수 없는 그 사이클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잘 먹는다라는 건 이미 침샘에서 왕성한 효소 역할이, 효소 그런 호르몬 분비액이 왕성하게 분비된다라는 건 엄청나게 소화가 잘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그렇게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. 그래서 이를 진취적으로 성취하고 그리고 아주 주인의식을 가진 채 자아 자체가 건강한 사람들의 패턴은 음식 먹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술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고 안주 자체도 정말로 가치 있게 먹는다라는 거죠. 몸을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. 그런데 그런 소화 기능이 왕성하게 있다라는 것.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장 기능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 뭐. 나도 위장 기능만 좋으면 얼마든지 잘 먹겠다. 충분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근데 저는 소양인치고 위장 기능이 안 좋아요. 소양인은 위장 기능보다 간 기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위장 기능이 안 좋은 것 치고 굉장히 잘 먹습니다. 왜냐하면 그 안 좋은 위장의 그 기능 속에 저는 마음 자리 자체가 묶이지도 않고 놓이지도 않고 메이지도 않는 가운데 음식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가치 자체를 아주 재밌게 그리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. 아픈 가운데,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도 위궤양이 심합니다. 그렇다고 다 저처럼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부족하고 떨어진 기능 가운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하고 맛있게 건강하게 음식 자체를 가치 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, 다도라고 하잖아요. 차도 마시는 음식입니다. 차도 다도, 마시는 차 가운데 차에도 다도, 도의 이치와 섭리가 있는데 하물며 음식도 약이고 음식도 도인 겁니다. 따라서 제철에 나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,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집 나간 며느리도 안 준다. 뭐 남편도 안 준다. 그 월자 생선 이름 먹어. 그 안 주는 맛있는 거. 전어. 전어 철이 되면 가을철에 약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건 집 나간 며느리도 불러서 안 주고 자기 남편도 안 준다잖아요. 또 집을 안 나가도 내하고 함께 사는 며느리조차도 전어를 안 나눠 먹는다잖아요. 그만큼 고소하고 맛있는 제철에 나는 음식은 자기가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 건강한 가운데, 유지되는 건강함 가운데 많은 비전과 여러분들의 야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잘 먹는 건 축복입니다. 따라서 위장 기능이 저하된 가운데 잘 드시는 것도 마음 자리를 충분히 경영함에 있어 음식요법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조건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는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. 이건 생각과 마음 자리 약간의 순환 사이클에 긍정적인 의식만 가미해주고 대비해주면 여러분들이 먹는데 얼마든지 건강을 먹는 건 낙입니다. 식도락이라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먹는 건 즐거움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는 가운데 여러분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,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. 넌 뭔 음식을 그래 깨작깨작 먹냐? 야, 넌 뭔 음식을 그렇게 무슨 아끼냐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여러분, 일을 할 때는 참 이게 역설적인 표현인지 직설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. 일을 할 때는
정말로 저돌적으로 마치 장군처럼 군인처럼 해치워야 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로 맛있게 그치? 개걸스럽게는 아닙니다. 그건 마치 금수처럼 먹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참 복스럽게 먹는다. 넌 참 음식 맛있게 먹는구나. 그게 그렇게 맛있니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음식 자체를 도처럼 승화시키고 음식 자체를 가치와 철학으로 승화시켜서 맛있게 먹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은 음식 잘 먹으면 복받습니다. 따라서 잘 먹는 음식은 여러분들한테 약이 되고 득이 되며 플러스 알파로 양질의 피와 살이 된다라는 거.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럼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거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그 앞에 잘 먹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자알 스스로 자자의 자기 알입니다. 요 알은 여러분 얼굴이 될 수 있겠죠. 어리들락날락하는 이 굴에 안에 서려 있는 기운이 알이니까 그 알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자알, 자기 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먹어보자는 거죠. 깨작깨작 먹는 건 여러분들이 순환적 사이클에 깨작깨작 먹는 음식이 기혈이 잘 돌겠어요. 내 몸에서 순환의 사이클이. 아니면 잘 먹고 즐겁고 행복한 가치 있는 그 마음이 건강하게 순환이 잘 돌겠습니까? 잘 먹는 그런 순환의 사이클이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철학적 텍스트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잘 자는 것도 허혈 때문에 잘 못 잡니다. 이걸 쪽잠이라고 해요. 자다 깨다. 자다 깨다 반복하는 것. 이런 쪽잠의 주인공은 열증이 극대화되어 허혈을 감고 있다는 거죠. 잘 자야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고 잘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척도이자 기준점인데 여러분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항상 쪽잠을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이게 음양의 조화가 흐트러져서 그래요. 금방 양적인 음식은 맵고 짜고 단 거라 그랬죠. 그리고 음적인 음식은 다 입에 쓰다고 그랬죠. 여러분 짜장면 먹을 때 봐요. 고춧가루 넣어서 비벼서 먹습니까? 안 먹습니까? 남자고 여자고. 물론 남자들이 이렇게 고춧가루 섞어서 잘 먹어요. 그리고 여자들 냉면 먹을 때 겨자 풀어서 먹습니까? 안 먹습니까? 샐러드 위에도 고추냉이 뿌립니까? 안 뿌립니까? 이것이 섭생이 무너진 결과라는 거죠. 여러분 체질이 당기는 게 아니라 부조화스런 그런 음식 섭생들이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음식의 역학적인 구조적인 조건들이 여러분을 음을 멀리하고 양을 당겨버린다는 거죠. 수면 패턴도 마찬가지. 아주 음적인 사이클이 될 때 음은 흙입니다. 음은 자연이고 음은 종교적인 철학이고 음은 명상이고 음은 자연요법이에요. 스스로 자자에 그를 여니 자연이니까. 즉 스스로 그라는 것이 천주교 교리처럼 스스로 그라함이 창조적인 순환의 원리라는 거죠. 이것이 철저한 음의 순환적 고리인 거고 이 음으로 돌아갈 때 즉 잘 먹고 이건 음적인 행위예요. 잘 자고 근데 잘 먹는데 음적인 음식을 당기고 잘 자는데 음적인 사이클에 놓여준다면 아주 기분 좋은 사이클과 기분 좋은 그런 조건에 쌓여서 건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는 일이 술술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자다 깨고 자다 깨는 건 열증이 극대화된 거예요. 허열이. 사람 몸은 대열이 있고 대열은 진열이라고 합니다. 진짜 열. 이 진열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이끌어주는 힘이 있고 그 에너지 자체인데 이걸 우리는 천지 기운이다. 음적인 사이클이 가장 정직한 기운이 천지의 기운이니까 이 천지 기운이 주는 여러 가지 텍스트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. 음적인 사이클은. 그래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허혈증의 주인공들은 잦은 꿈에 시달리고 일어나도 찌뿌둥하며 사우나를 해도 그때뿐이고 개운함은 그리고 침을 맞고 뜸을 뜨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이런 게 일체 전부 다 양적인 하나의 행위입니다. 불적인 물이 있고 불이 있으면 그런 불과 물의 그런 조화로운 상생관계 여러분들이 순리대로 놓여줄 때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. 행복의 척도는 잘 먹고 잘 자자입니다.
이걸 벗어날 수 있는 잘 먹고 잘 자고 이걸 벗어난 건강과 행복은 존재할 수도 없다는 거죠. 만약에 벗어난 순환 사이클에서 존재하는 행복론, 가치론, 그리고 철학론, 그리고 건강론이 있다면 그건 인위적이고 잠시 영위할 수 있는 잠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단기적인 조건이다.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. 자다 깨달을 반복하는 건 음양의 조화가 뒤집어진 거예요. 따라서 음적인 사이클이 될 때 새로운 피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세포가 왕성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잘 때 여러분의 순환 사이클이 너무나 곱고 가치 있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건강한 척도로 여러분이 자다 깨달을 푹 주무시지 못하고 자다 깨달을 반복하는 것 그 허혈증의 주인공이 돼서 음양의 조화론보다 양적인 사이클로 여러분 몸이 기혈이 뒤집혀 있다 혹은 조각나 있다 혹은 엉켜 있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순환 사이클은 간단해요. 여러분 흙이 가장 음적인 거라니까. 그래서 우리가 본래대로 돌아가는 게 죽고 나면 흙으로 가는 게 흙은 음입니다. 흙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준엄하고 그 메시지에 준엄한 메시지의 텍스트 결과로는 흙이 주는 건 본성의 이끌림에 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등산을 갑니까? 사람들이 마치 미친 사람, 홀린 사람들처럼 체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밥만 먹고 자고 일어나면 전부 다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산책을 하고 공원을 걷고 합니까? 그런 건 숲이 주는 피톤치도가 주는 양질의 그런 다양성, 가치성 그리고 흙이 주는 그리고 또 다른 양질의 그런 건강성, 정직성 자연이 주는 순수성과 닿아있고 닮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쫓아가는 겁니다.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건 음적인 사이클에 놓여주는 거예요. 이게 가장 도움되는 게 뭐냐? 바로 명상입니다. 명상요법은 철저한 음이기 때문에 잘 먹는데도 도움되게 하며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므로 식욕을 왕성하게 만들고 위장 기능을 굉장히 보도다 준과 동시에 건강한 척도로 조건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의 수치가 극대화되고 증가된다는 거죠. 활성화되는 가운데 그런 걷고 또 혹은 숲을 걷고 숲에서 주는 피톤치도와 하나가 되고 산이 주는 무한한 가치와 그런 정직성과 다양성을 여러분 거로 세포로 받아들일 때 운동요법 이건 잘 먹는 하나의 척도자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운동 이런 요법들과 병행될 때 여러분은 가치 있고 건강한 그런 사이클에 놓여서 아주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 잘 먹는 사람은 안 아픕니다. 여러분 주위 사람을 봐요. 잘 먹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? 몸살, 몸에 살이 닦이는 거 죽일 살자죠. 내 몸을 죽을 것처럼 아파오면 몸살이 살이 끼면 입부터 써요. 써. 입이 왜? 기혈이 뒤집히면 입이 쓰다니까. 입은 달아야 돼요. 침 자체가 단침이라 해서 꿀꺽꿀꺽 애기처럼 침 자체가 효소 성분이기 때문에 침액이 달아야 된다. 그걸 꿀꺽꿀꺽 삼켜야 되는 아주 단맛이 있어요. 상큼한 아주 기분 좋은 호르몬의 침액의 효소가 그렇게 돼야지 그게 말라버린다는 게 열증으로 기혈이 뒤집혀져서 그러니까 잘 못 먹는 거예요. 몸살이 나거나 아프면 그래서 여러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척도입니다.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예요. 잘 먹는 사람은 사회성도 뛰어납니다. 명예욕과 출세욕도 아주 뛰어납니다.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말려고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다라는 거죠. 그리고 잘 자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데는 이견을 제시할 분은 없습니다. 그렇겠죠. 여러분은 쪽잠 자고 허혈에 시달리면서 꿈에 시달리고 자고 일어나도 자다 깨달을 반복해서 여러분 2시간 자다 깨고 30분 자다 깨고 3시간 자다 깨고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. 열증에 시달리는 거지. 그런 사람은 잦은 꿈에 노출되고 그리고 여러분 몸 자체가 개운하고 자야 개운한데 새로운 피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그렇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허혈증에 감싸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때뿐입니다. 사우나에도 침 맞아도 이건 전부 불적인 행위거든. 양적인 침을 맞는다 뜸을 뜬다 사혈을 한다 뭐 피를 뽑는다 뜸을 들인다 뭐 시프를 한다 뭐 파스를 붙인다 이런 게 전부 양적인 행위예요. 인위적인 처방 오래 못 간다는 거죠. 물론 물리치료나 그런 게 보조요법으로 조건화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. 그런데 내 안에 내면 속에 건강하게 그 사이클을 맞춰주는 것
잘 먹고 잘 자는 순환의 연결고리와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 자체는 그 잘 먹고 잘 자는 알고리즘이 있어요. 공식이. 그건 가장 음적인 사이클에 놓여줄 때 여러분이 본성인, 여러분 본성이 음입니다.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. 귀일될 수 있다. 이런 표현과 뭐 다 있습니다. 여러분 음적인 명상에 한번 심취해 보십시오. 그 명상요법은 어떤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. 여러분이 그 음적인 명상 사이클에 놓여줄 때 흙에 아주 닿아 있을 때 그리고 자연에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삶은 정말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기다리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. 잘 먹고 잘 자십시오. 여러분 그게 건강의 척도입니다. 오늘 뭐 지리산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가치 있고 건강한 그런 철학적으로 살아있는 의식이 그런 하루 되십시오. 이상 잘 먹고 잘 자자인데 저는 지리산 노천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